돈이 되는 시간입니다. 시장 새끼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. 오늘은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정우 차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먼저 급등락 새끼를 좀 만나볼 텐데요. 세 가지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. 네,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암호센스입니다.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7%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. 셀룸에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5% 이상의 상승 흐름, 그리고 오늘 상장된 기업입니다. HPSP 8% 넘는 하락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들을 조금 만나봤는데요.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현재 보고 계세요? 우선 암호센스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. 이 암호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모텍, 잘 아시는 아모텍의 이제 자회사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작년에 이 코스닥 시장에 좀 상장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뭐 GM의 이 전기차 충전소 미국에서의 이 인프라 늘리겠다라는 부분이 주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, 이 지금 암호센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출 그 사업 분야는 굉장히 좀 다양하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역시 이 차폐 시트가 48% 거의 50%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차폐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선 충전기를 예를 든다면은 이 송신에서 수신할 때까지 중간에 끊김없이 잘 원활하게 하기에는 이런 부품이 바로 이제 차폐 시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우선 이 몇 년 전에 이 2013년을 기억하거든요. 이쪽에서의 이 차폐 시트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금 갤럭시에 계속 꾸준하게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차폐 시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독보적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, 이제 어떤 스마트폰을 넘어가지고 이 전기차 쪽에서의 충전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 암호센스의 이런 스마트폰 쪽에서의 비중이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주가를 많이 움직이는 게 이런 전기차 쪽에서의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미 뭐 삼성전자나 여러 글로벌 회사들로 차페스트를 글로벌화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전기차 쪽에서의 무선 충전 부분도 이 글로벌 고객사를 많이 만들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GM의 어떤 거의 뭐 10만 개 정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, 뭐 아직까지는 먼 얘기일 수도 있어요.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현재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 암호센스 같은 경우에도 이 그전에는 어떤 적자 기조에서 올해는 이런 기조로 간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부분은 당연히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,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1분기 때도 이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로 간다고 한다면 올해 흑자 전환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 차페스트에 대한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뭐 폴더블, 뭐 전자 쪽 기구나 그리고 이 전기차 외에도 지금 다른 어떤 일반적인 이 제품이나 IT 제품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센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역시 뭐 사물인터넷 5G까지 진출한다면은 이 암호센스의 기술력, 뭐 삼성전자 갤럭시 납품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술력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센스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암호센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12% 이상 상승하면서 14,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, 오늘 시장에서 16,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,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꾸준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.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수급세기에는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네, 첫 번째 종목은 진원 생명과학입니다. 3%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. 삼성 SDI도 역시나 올라와 있는데 1.6% 이상의 상승 흐름, SKI 테크놀로지는 1.8% 이상의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. 네,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진원 생명과학, 그리고 삼성 SDI, SKI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는데요.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3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흑자다, 뭐 제일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,
삼성 SDI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일반 흑자가 아니에요. 지금 보면은 지금 2분기 때 실적 같은 경우가 예상치가 지금 4천억에 좀 육박하고 있거든요. 네. 지금 작년 같은 경우가 이 영업이익이 삼성 SDI가 1조에서 1조 676억을 기록했는데 1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분기 영업이 4천억 나온다고 한다면은 1분기까지 합치면은 거의 이제 뭐 7천억 중반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흑자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삼성 SDI에 대한 관심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이 배터리 쪽입니다. 이 전자재료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전방 산업도 그렇고 약간의 좀 답보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배터리 쪽에서 부분이 견조하게 늘어나서 1분기에 이어서도 2분기 때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큰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특히 이제 소형전지 쪽 매출 부분이 이런 실적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소형전지 판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요는 이 하반기까지도 이어진다면은 이 하반기 3, 4분기에도 1, 2분기 실적에 준하는 그런 영업이익을 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이 증권사 같은 경우도 SDI를 그래도 배터 3사 중에서도 제일 좋게 보는 게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삼성 SDI가 그 전에 이미지가 약간은 좀 그 배터 3사 중에서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이다라는 이미지는 좀 강했었어요. 하지만 지금 현재는 뭐 그 해외 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좀 증설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면서 증설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 사업에 대한 효율화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이 삼성 SDI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삼성 SDI 가장 큰 부분은 이 테슬라 쪽 이런 매출이 어떻게 정도 잡힐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 뭐 테슬라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런 그 삼성 SDI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큰 무리 없이는 이 원통형 각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매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쪽에서의 어떤 이 수준만 좀 더 크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주가에 대한 릴레이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주가를 이제 80만 원 까지도 지금 제시를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. 뭐 이렇게 주가가 이런 실적에 대한 상향을 추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다행히 이제 주가가 역시 삼성 SDI도 뭐 시장 상황 때문에 주가가 많이 그 답보 상태거든요. 그렇다고 크게 낙폭이 커지지 않은 상태고 하지만 역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 SDI 보고 왔습니다. 보니까 NH 투자증권 측에서는 목표가를 120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. 물론 목표가까지 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요. 증권사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테마세끼 어떤 업종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자, 첫 번째 업종은 카지노입니다. 3%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 무선 충전 기술 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.6% 이상의 상승 흐름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강세인 업종입니다. 반도체 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.6% 이상의 상승 흐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. 네, 이어서 테마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많은 업종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반도체 업종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오늘 뭐 시장에 가장 핫하고 우선 반도체, 뭐 SK하이닉스, 삼성전자가 뭐 우리나라 시총을 좀 견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수급이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에 지금 집중이 돼 있다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오전에 낙폭을 오후에 지금 올리는 상황이고요. 뭐 중국 쪽에서의 그런 그 경제 지표도 좋아서 어떤 외국인들 순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대만의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그동안에 좀 움츠렸었던 이 반도체
반도체에 대한 시각 부분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분은 오늘이 좀 약간 좀 뜻깊은 날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하지만은 역시 뭐 DRAM이나 NAND 가격이 어떤 반등 부분을 지금 크게 갖고 가고 전망이 좋다고 단언은 할 수는 없어요. 단언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동안에 너무 억눌렸었던 이 투자 심리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업종을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산업을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종목도 많잖아요. 네. 섹터도 많고 뭐 하지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대덕전자를 좀 관심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기판주요. 그렇죠. 네. 어떤 PCB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그 어떤 대덕전자만 그래도 이 PCB 쪽에서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좀 견조하지 않았나 올해 상반기 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PCB 쪽 같은 경우에는 기판 쪽 매출 비중이 매출에 대한 그 뭐 성장률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. 그래서 분기별로 봤을 때도 안 좋아서 이 PCB 쪽 종목들의 그런 실적 추정이나 여러 부분이 좀 암울하고 주가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됐던 상황인데 뭐 지금은 현재는 이런 부분이 뭐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이 좀 그나마 좀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좀 그 상승세를 이 기판 쪽에서의 기업들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근데 대덕전자가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좀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게 뭐 아시겠지만 뭐 PC나 뭐 스마트폰에 대한 IT 수요가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북미를 중심으로는 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나와서 계속해서 내렸잖아요. 네네네. 그 한마디로 최종의 수요가 좀 부진한 거예요. 그죠. 예. 예, 최종 수요가 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판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형 성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패키지 기판 뭐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의 절대적인 부속품이에요. 이 반도체가 좀 잘 팔려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익률 개선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숙제가 좀 있긴 한데요.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가의 어떤 우상향으로 계속 간다라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주가 떨어졌던 부분이 이 바닥 따지기냐 아니냐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야 이 매수 타이밍을 좀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덕전자가 어떤 기판 쪽에서 대표적인 업체라고 본다고 한다면 역시 주가 조정이 좀 급격했고요. 또 이제 전방 쪽에서의 메모리 업체들, 그러니까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가 어떤 상하단이 봤을 때도 지금은 이제 바닥 따지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오늘 반등했을 때 이 대덕전자 같은 이런 기판 업체들 주가도 오늘 상승 여력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대덕전자도 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뭐 PER로 봤을 때도 7배 중반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IT 뭐 전체적인 이제 부품주들이 PER이 굉장히 낮아졌긴 하지만 그동에서도 유독 낮아졌던 게 대덕전자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하지만 뭐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아요. 예상치로 본다고 하더라도 600억 이상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수치는 뭐 작년 대비해서도 거의 300% 이상이에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그 반도체에서 PCB 기판 쪽에서도 이 대덕전자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나마 좀 잘 이 실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대덕전자에 대한 매수 부분을 지금 계속 드리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. 사실 기판하면은 코리아 서킷도 있고 신택도 있는데 대덕전자가 좋다. 그중에서도 실적이 괜찮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. 여기 더불어서 사실 6월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꽤 많이 내렸었습니다. 24,000원대까지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